오늘은 이제 그 신 교수님 오셨으니까 그 이 강의 방식 교육공학적으로 이제 제가 교육공학에 대해서 많은 분한테 듣긴 했지만 자세히 모르니까 한번 이 방식이 어떤 건가 이것이 그 저는 이제 이 칠판이 나온 이후 우리가 비대면 줌이 되면서 생기는 컨셉의 변화 큰 그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학생들이 저 비대면과 대면이 같이 있는 공간에서 이걸 한다고 보면 어떻게 하면은 저런 수업에서 선생님이 교육공학적으로 가장 그 편리하고 강의할 때 편하게 쓸 수 있는 것이 나오는가 하는 측면에서 학생들이 봐야 될 장면, 저 장면 안에서 그 이제 학생을 볼 때는 여기다 학생을, 비대면 학생을, 파워포인트를 할 때는 파워포인트를 이런 것들을 이제 자유롭게 하는 거죠. 만약 제가 이 PPT를 이쪽에다 이제 넣는다 그러면은 이 파워포인트를 넣는 거죠. 파워포인트가 나와서 이쪽에 비대면 학생이 있지만은 이제 거기다 대면 학생을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자유롭게 만들게 했다. 이 장면이 이런 것이 있다. 그럼 학생들은 지금 뭘 보기를 원하느냐면 여기서 그 PPT를 볼 때는 이렇게 간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선생님이 저기에 가능한 항상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PPT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하죠. 하지만 그 이 공간 학생과 선생님과 배경이 있는 데가 교실이니까 그것이 저것이 올라가 있는 유튜브나 페이스북이 메타버스 교실 컨셉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 클릭만 이 파워포인트 안에서 이 클릭을 하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선생님과 학생들이 있는 공간이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클래스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비디오를 실시간으로 녹화 전송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저걸 보는 거 하고 교실에 와서 프로젝터에 있는 저 파워포인트와 선생님을 보는 거를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첫 번째는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하는 것이 편하고 좋으냐. 두 번째는 학생들이 저걸 볼 때에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교육 효과가 질적 저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지금 많은 그 방송 같은 데 보면은 비대면 수업을 하니까 질적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그 질적 저하 중에서 강의와 선생님과 학생 간의 그 관계는 또 다르게 분류가 돼야 되는데 관계는 만나서 해야죠. 그렇지만 강의 자체를 보자면은 충분히 이 방식을 하이브리드로 써야 된다. 그래서 교실에 오는 학생이 있어야죠. 교실에서 오지만 안 와도 될 사람도 안 와도 되는 거죠. 지금 뭐 어느 대학교도 보니까 학생들이 그 비대면을 하면 안 돼 이래서 안 오는 애가 있고 대면 꼭 와야 되는 애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이 교실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스크린 교실에서 지금 이 화면이 여기에 보이면서 수업을 한다면 그런데 여기 있는 학생들이 이 화면을 보는 것이 파워포인트와 선생님이 있는 것보다 이해도가 더 되고 줌이나 뭐 웹엑스나 멀스나 여기 학생들이 나오면은 이 학생들은 여기 있는 교실에 있는 대면 학생 비대면 학생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되니까 하이브리드 교실이 사실상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화면이 옆에 있는 미국에 있는 지역이 어디에 있든 간에 실시간으로 돼서 이 교실에 있는 학생 질문이 서로가 된다면 이것이 스마트 공간에서 있는 교실로 정의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나가는 거 핸드폰이 이렇게 보일 때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클래스라고 정의해도 될 것 같다. 물론 클래스의 정의는 여러 가지 포괄적인 게 많으니까 뭐 꼭 이것만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할 수 있고 여기에 뭐 LMS나 무들이라는 공간으로 저게 들어가게 되면 거기가 스마트 클래스 공간이 돼서 메타버스 같이 되는 거고 선생님과 학생이 수시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은 화상회의 같은 공간을 가면 된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이 뭐 우리가 지금 만든 화상회의를 아이스 미팅, 소학무대 간 V미팅 뭐 이런 것들을 쓰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를 하이브리드 렉처, 클라우드 스마트 클래스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지금 교수님이 어프로브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저는 이런 거니까 그걸 논문으로 내시면 저는 이제 합격하는 거예요. 저거를 교육공학적인 단어로
조금 정리하고 내용을 해서 만약 저걸 미국 최고의 학회지에서 베스트 어워드를 금년도에 타신다. 그러면 다림은 뭐 최고의 그 장비를 개발한 회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컨셉 여기에 이 교실 스마트 클래스 하는 저 컨셉에 지금 화상회의와 LMS가 포함되어 있는 5G 플랫폼이라는 그 스마트 공간에 어떤 테크닉 VR이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다 이것도 지금 VR 방식 쓴 거죠. 왜냐하면 이 공간에서 지금 만약에 선생님이 오셨는데 이 뒤에 스튜디오를 난 좀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이 뒤에 있는 여기다가 뭘 넣는가에 따라서 분위기가 변하는 거예요. 아주 그림 한 장으로 이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 그래서 A 선생님은 이렇게, B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데 저 스튜디오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게 성경에 써 있는 건 없어요. 이쁘게 나오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 교실에 가서 뭐 인테리어 나쁘고 그게 중요해. 선생님과 칠판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원터치로 여기를 이쁘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전문 디자이너가 아닌 일반 선생님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 해서 이 뒤에다가 하는 그림에 따라서 저 느낌이 다 변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도 이 그림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걸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이걸 트랜스퍼런시를 좀 준 다음에 저 뒤에다가 이 그림에다가 이제 뭐 이런 도시 같은 걸 넣어가지고 혹은 뭐 이런 좀 그 사이킥한 걸 넣어서 만약 여기다가 이거를 약간 트랜스퍼런시 이렇게 줘놓으면은 저 뒤에 이 부드럽게 가잖아. 이런 방식이 방송국에서 쓰이는 아주 고도의 전문화된 기술이에요. 절대 뒤에를 고정시켜 놓는 장면은 없습니다. 방송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를 그냥 선생님이 간단히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해서 여기다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실이 만드는 걸 먼저 푸는 거예요. 인테리어 아름다운 교실. 왜냐 카메라 들어가려면 그냥 교실에서 못 찍습니다. 다 뭐라도 해야 돼요. 그걸 이렇게 바꾸고 제일 중요한 건 거기다 선생님하고 칠판과 자료를 넣으면 되잖아요. 그거를 여기서 이제 만들어 놓고 제일 많이 쓰는 PDF 파워포인트를 직접 여기다 로딩을 하는 거지. 그럼 선생님 오시면 하는 일이 뭐냐? 여기다가 파워포인트 꽂고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가지고 이 수업을 여기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서서라도 이렇게 가는데 이때 이제 이런 서서 하시는 아무래도 서서 하면 좀 더 이 몰입감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강의하면 돼요. 이거를 움직이시면은 저 화면이 변해서 크게 되고 다음 장을 누르면은 거기서 이 장면에 섰을 때 이제 다음 장을 누르면 다음 장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현재 프로젝터에 노트북 연결한 다음에 다음 장 하면서 포인터로 하는 수업이 똑같이 구현한 거예요. 여기서. 나머지 전부 우리 장비에서 알아서 하는 걸 특허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의 장치다. 칠판을 버추얼 공간에 주는 강의 장치다. 어떤 거는 한 장면만, 어떤 건 두 장면만, 어떤 건 세 개, 다섯 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서 우리 버전이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수업을 했을 때에 우선 학생들은 교실에 예를 들면은 프로젝터를 좀 켜놓고 조명을 은은하게 하고 저걸 딱 하면서 음악하고 같이 나가게 되면 이 대부분이 이게 이제 시작할 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할 오늘의 수업은 이런 겁니다 하고서 쭉쭉 들어가고 나갈 때 음악을 싹 해주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그 모든 멀티미디어 효과는 지금 여기 있는 건 곰플레이어 오디오 마우스 클릭도 그 다음에 이런 그림 다 파워포인트 프레임 하나 만들었는데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그림은 인터넷에서 프리 다운로드에 갖다 넣은 그림이에요.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한 개도 전문가가 한 게 아니다. 선생님이 그 요새 애지 따내기도 많잖아요. 뭐 이번에 삼성에서 나온 거 보니까 뭐 뒤에 그림 지우기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가 찍어서 지워서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스튜디오가 뭐 나이가라 폭포 앞에 스튜디오 되고 달나라 앞에서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런 걸 하는 데이터를 예제들을 이미 한 10기가 이상을 드려요. 왜냐 저것도 잘 안 만드죠. 골라서 할 수 있게. 그리고 저런 이그잼플을 수도 없이 만들어 넣어드렸어요. 템플릿 아무거나 골라 쓸 수 있게. 그래서 이 장치는
선생님들이 가상 교실에 가서 수업을 하듯이 가상 교실로 오셔서, 가상 교실이 어디냐, 여기가 나디아 연대기가 나오듯이 벽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애들은 그 속에 다 보이는 거예요. 메타 클래스에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 와서 칠판과 선생님과 학생이 나오는 거를, 이거를 보고 수업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학생들을 보고 얘기하면 제 눈이 모든 사람들과 동시 simultaneous eye contact 일어난다. 이게 우리 특허의 핵심 기술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뭐 MIT에 그런 거 하잖아요. 로봇을 돌려가지고 evenly distribute 되는 eye contact을 해라. 중요한 거다. 여기 보면 그냥 자동이다. 이거는 교실에 있는 20명의 eye contact을 분주하는 게 아니라 100만 명의 학생이 본다 하더라도 동시 눈 맞춤이 일어나는 기술이 된다. 그래서 교육공학적으로 이게 중요하다. 또 선생님이 실제보다 커지고 작아지고가 되잖아. 그래서 방송 기술로 보면 스튜디오에 카메라를 지금 여기 하나잖아요. 지금 이제 교수님 찍는 거 두 개잖아요. 더 넣을 수도 있죠. 그런 스위칭 기술을 다 집었는데 어떻게 한 거냐면, 저런 가상 교실을 빌트하고 스튜디오를 이쁘게 하고, 두 번째는 그 스튜디오에 와서 카메라를 배치한 거예요. 그때 카메라 배치할 때 뒤에 TV나 스크린 갖다 놓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애니메이티드 스크린으로, 이게 반대로 가야 돼. 사람이 커지면 스크린 작아져야 되니까. 방송국에서는 사람 앞으로 카메라 가져가서 필드 오브 뷰를 확 넓혀준다. 뒤에 있는 칠판이 작아 보이게, 거리에 따라 작게. 또 뒤로 빠지면서는 줌을 크게 해서 같이 나오게. 이런 어려운 실제 카메라 쓰던 기술에서 여기는 저 모니터들을 자유롭게 선생님이 배치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장면을, 만약 제가 이제 여기 가서 나는 저 카메라 좀 더 빼고 싶다는, 이렇게 조금 더 가까이 가거나 빼고 조정하면 돼요. 난 저 뒤에 저 이 배경을 좀 더 키워주고 싶다, 이렇게 키워주면 되고, 색상을 좀 올려주자는, 올려주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을 넣어가지고 이 스튜디오를 꾸밀 수 있는 것을 원터치로 만들어서 스튜디오를 자유롭게 한다. 거기에서 장면 배경을 이제 그 디자이너들이 와서 뭐 그 스튜디오 꾸미는 회사들이 와서 이렇게 하잖아. 그때 저런 장면을 자유롭게 만든다. 몰입감을 위해서 커브도 할 수 있다. 또 뭐 이런 그 요새는 뭐 커브 스크린에서 밴딩도 좀 시켜줘서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이런 고성능 기능을 3D 엔진으로 만들어서 원터치로 선생님용을 만든다. 방송국에 만들던 장비를 어떻게 하면 일반에 하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 중계차, 만약에 학생이 저기 있으면 그 학생이 거기 현장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은 반개를 잡았는데 뭐 이제 초등학생이 반개 이렇게 있어. 라이브로 중계차 현장 반개차 반개 찍는 1번 팀 나오세요. 그래서 우리 반개는요 물반개인데 이렇게 바로 나와. 그러면 그 반개하는 학생 여기도 그냥 이쪽에서 크게 딱 나와. 이렇게 현장 나오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파워포인트 하다가도 이 부분이, 여기서 파워포인트 하다 그냥 이 더블 클릭만 넣으면 여기 있는 거에다가 이게 이제 애니메이션 끝났다. 여기 설명을 하다가 이게 더 크게 해야 된다. 더블 클릭을 하면 풀스크린 됩니다. 방송은 사실 풀스크린만 나오죠. 대부분이. 뭐 80%가 이것만 나가는 거지만 우리는 이제 강의에서 선생님이 항상 있어야 되니까 이런 방식을 써야 된다 해서 저는 이제 이런 그 수업 방식을 가진 이 거에다가 여기 또 자막이 있어가지고 이쪽에다가 노트만 치면 자동 자막이 저기에 이제 나가게 됩니다. 타이틀을 넣게 되면 자막까지 다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 이 파일은 자막이 별로 없어. 여기 있네. 이런 이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 타이틀이 저기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선생님이 그 페이지에다 넣어놓는 노트, 파워포인트 노트가 자동으로 올라가니까 서머리가 딱 되는 거예요. 다 되죠. 여기에서 이제 판서를 하는 걸 하면은 온을 시켜가지고 여기서 이제 좀 글씨 조금 두껍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써주게 되고 이런 펜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예. 예. 이제 그 판서를 제가 이제 뭐 하는 강의를 제가 거의 안 하다 보니까 이제 판서 하시는 분 여기다 놓고 쓰게끔 해놓은 거죠. 이거는 이제 파워포인트 안에 판서 그대로 여기 연동이 됐었어. 이거 파워포인트니까. 그렇게 이제 하실 수가 있는. 아무튼 오늘 제가 그 지금 세계적인 학회에도 논문도 내시고 하시는 우리 신 교수님을 모시고 너무 지금 반가워서 엔지니어로서 좀 흥분해서 얘기도 많이 드리고 그랬는데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그 저는 교수님하고 세계 최고의 격찬을 받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세계적인 관심을 받는 새로운 논문을 한 달 안에 써가지고 냈으면 싶은 거. 이번 학회 할 때 그거를 분석해서 반응을 분석해서 바로 논문이 되는 걸 해서 전 세계 그 강의 역사에 그거를 문화를 바꾸는 그런 것을 신 교수님이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정말 공자님 앞에서 문자를 좀 잘 받았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